네. 허드보 선생님께서 셀렉티브 포토솜올라이시스 81년도, 83년도죠? 락샌더슨이 발표한 두 가지 논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때요? 해보니까. 록샌더슨이란 분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기도 한데 저 사실 약간 괴짜가 아닌가? 삐! 괴짜죠. 괴짜세요. 괴짜신데 천재죠. 아, 천재죠. 이 셀렉티브 포토소믈라이시스 이론이 나온 배경의 논문 두 가지를 봤는데 전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32년도에 하이젠베르크가 괴팅겔 대학이죠. 거기서 이제 이 하이젠베르크의 선생님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보어하고 보른이 선생님인데 이 하이젠베르크 논문이 되게 시건방져요. 원래 부각전성 원리라는 그 논문 보면은 그게 아마 레퍼런스가 없을걸요. 논문에 레퍼런스가 없어. 그분이 노벨상 탄 게 32년도예요. 그로부터 30년 지나서 1960년도에 처음에 레이저가 나온 게 아니라 메이저가 나와요. 메이저의 M은 뭐냐면 똑같은데 우리 레이저의 L은 라이트잖아요. 메이저의 M은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처음에 만든 게 마이크로웨이브였어요. 그게 1960년도쯤인데 양자역학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립된 시간으로부터 30년이라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메이저라는 걸 만들어서 양자역학을 증명한 거죠. 실제로 엄청난 역사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의학에 쓴 게 사실은 락샌더슨 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 레이저 중에 루비 레이저 아시죠? 루비 레이저를 가지고 혈관 치료를 하고 막 이랬다고. 잘 되겠어? 잘 안 되죠. 왜냐면 펄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게 안 맞잖아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알곤 레이저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에 혈관 기형 갖고 있는 어린애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이 혈관 기형을 여러 가지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과격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논문 보시면 이 논문이 어디에 나와 있죠? 1984년도에 Journal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PRS라는 논문이에요.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 PRS라고 하는 성형외과 논문에 세상에 선천성 혈관기형을 치료받은 후에 생긴 스카를 가지고 이 아이가 논문에 등장하잖아요. 혈관기형 잡으려다가 엄청나게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기는 걸 보고 주위 조직에 영향을 안 주면서 셀렉티브하게 정말 어떤 크로모포 내가 원하는 것만 공격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죠. 헤모글로빈 업섭션 코에피션트가 높은 거는 418, 542, 577이에요. 이 세 가지 파장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헤모글로빈 업섭션 코에피션트가 높은 파장은 418, 542, 577입니다. 근데 사실은 418 여기 나와 있고 577 나와 있는데 542가 여기 있죠. 원래는 여기는 488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계속 논문에서 주장하는 걸 보시면 418, 542, 577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업섭션 코에피션트는 저희 에너지홀릭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오버 2예요.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1 오버 자연지수 2입니다. 그걸 계산기에 넣고 딱 치면 얼마 나오죠? 37% 나옵니다. 1 오버 2만큼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결정돼서 이 파장이 결정되면 그거 다 계산하면 다 그냥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진짜로 1 오버 2냐? 이건 수학이잖아요. 수학이 왜 무섭냐면 진짜 1 오버 2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만큼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결정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크로모포의 모양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열 에너지의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 커브를 항상 우린 생각하고 한다. 이런 복잡한 수학의 전개는 이 논문 한번 읽어보시고 구글에다가 치시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TRT라고 하는 개념 나중에 이제 정리가 한번 되겠지만 레디우스가 아니라 다이아미터 제곱입니다. 레디우스하고 다이아미터 다르죠? 다이아미터 제곱에 알파 값하고 지오메트리 팩터를 곱한 값을 나눈 거거든요. 그리고 저 지오메트리 팩터는 동그랗냐 실린드리컬하냐 판 모양이냐에 따라서 요 값이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TRT라고 하는 서멀 릴락세이션 타임은 다이아미터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크면 클수록 TRT는 길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TRT를 생각해서 공격을 하려면 롱펄스로 가야 되는 거죠. 락샌더슨 선생님의 첫 번째 생각은 옥시헤모글로빈하고 베슬하고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공격하는 건 옥시헤모글로빈인데 타겟은 베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걸 개념을 익스텐디드 시어리를 알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했지만 처음에 락샌드 선생님이 이걸 한 덩어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옥시헤모글로빈 그래프를 아까 차용해서 업섭션 코에피션트를 이해를 하고 실제로 이런 값을 구할 때는 베슬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타겟은 헤모글로빈이에요? 베슬이에요?
결론은 베슬이지만 이니셔티브하는 팩터는 사실은 옥시모론이잖아요. 요런 거의 괴리가 이제 익스텐디드 시어리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락샌드스 선생님 이 두 가지 논문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의 몸은 수학이 아닌데 너무 수식적으로만 풀어내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바이올로직한 피나미논을 수학으로 풀 수 있는 걸 제시했기 때문에 멋있는 거지. 수학으로 풀 수 없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락샌드슨 선생님의 지금 우리 오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처음에 거부감이 있어요. 왜 거부감이 있냐면 의사들이 수학을 안 좋아하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논문이고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거죠. 수학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선생님 의견 어때? 단백질이 변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로직한 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 말도 맞고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이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서라운딩 티슈 데미지를 안 주는 거에 앱스트랙트에도 있지만 목적에도 있지만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해서 서라운딩 티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에 너무 집중한 거야. 왜냐하면 백그라운드로 보면 선천성 혈관 기형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스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락샌드슨 선생님 마음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크로모포머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레이저로 이 컵을 없앨 건데 이 주위 조직에 영향을 안 주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이 아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크로모포머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수십 년이 더 지나면서 이거 쿨링으로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셀렉티브 포토소멀라이시스를 공격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크로모포에 집중한 이 아이의 프로테인의 디네츄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빼고 주위 조직의 열확산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셀렉티브 포토소멀라이시스 이론을 너무 중요시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특정 타겟을 우리가 어떻게 프리사이즈한 서저리를 하지 않아도 대충 쏴도 이 크로모포가 대충 열을 받아서 열이 확산돼서 이 아이는 괜찮고 얘만 공격받는 이론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웨이브랭스, 플루언스, 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혹은 TRT까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범인을 잡는데 살인범을 잡아요. 근데 살인범을 특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를 들면 그 살인범이 대한민국에 사는 걸 알아. 혹은 대한민국에 있는 살인범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랑 전 세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놈이 있어. 그걸 아는 거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또 대한민국에 사는 살인범인데 남자인 걸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남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 그러면 잡기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망망대해를 가지고 있던 레이저 시술에 관해서 락샌드슨 선생님이 몇 가지 클리어커트한 팩터를 가지고 범인을 축소해서 줌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물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셀렉티브 포토소멀라이시스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우리 오건영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